저희 SAP는 많은 개발 그룹들이 저희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의 자료나 어떤 이론적인 지식 외에도 직접 개발 그룹이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개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AP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B2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개발 그룹이 있으시면 SAP 디벨롭 센터를 접속하셔서 필요한 설치 자료, 기본 개발 가이드, 그리고 트라이얼 버전의 설치 파일, 미디어 파일, 그리고 ERP라든가 백엔드 쪽의 서버 환경을 이용하는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셔서 실제 개발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센터를 활용하셔서 이 이후 세션에서 설명드리는 SAP 개발 프로세스를 같이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AP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와 기능들, 그리고 디벨롭먼트 센터를 활용해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후 세션에 좀더 자세한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 화면들을 통해서 실제 SAP 모바일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를 개발자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